광주시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뭄 홍수 폭염 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가뭄 위기 대응을 위한 대체 수원 개발로 하루 30만 톤 이상의 용수를 확보하고 홍수 예방을 위해서는 상습 침수 지역 등 취약지구 12개소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폭염 대응 방법으로 열섬 완화 지역 10개소를 발굴해 폭염 저감 시설을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폭염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1년 시민들과 함께 가뭄을 극복했던 경험을 키워 일상이 되어버리는 가뭄, 홍수, 폭염으로부터 회복력을 높이는 안심도시를 조성해 가겠다는 것이 오늘 저의 발표의 요지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극심한 가뭄 극복을 위해 물절약 실천에 앞장선 우수 시민과 단체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서구청에 특별교부금 13억 원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3대 기후재난인 가뭄, 홍수, 폭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